한화이글스가 어제 열린 롯데와의 시즌 15차전에서 0대 9로 완패했습니다. 재활을 마친 뒤 선발에 나선 문동준은 5이닝 동안 4피안타 8타의 삼진, 1실점으로 분전했지만 첫 승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롯데는 7회 초 3점 홈런을 쏘아올린 전준우 등 12안타를 몰아치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CNB 중계석에서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일 게스트로 참여해 민선 8기 시정 방향 등을 소개하고 한화 이글스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논산은 추억과 낭만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 군수 산업의 메카, 딸기의 고장이고요. 거기에 우리 젓갈시장까지 아주 논산의 우리 자랑할 거리, 그리고 또 명품의 거리, 또 관광의 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간에 걸친 우리 강경 젓갈축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젓갈축제가 아니라 강경 젓갈이 상월 고구마를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관광객 여러분을 모시게 될 겁니다. 우리 축제에 오셔서 즐길 거리, 또 힐링도 하시고 또 맛도 찾아주시는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